주문한 음식을 앞에 두고 남성이 우두커니 앉아 있습니다. 남성이 한참을 지나도 움직임이 없자 유심히 지켜보던 여성이 다가가더니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신고한 여성은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온 경기도 안양의 명학지구대 소속 신희의 경장이었습니다. 얼굴에 땀도 많이 흘리시고 이렇게 입에 침도 계속 물고 계시고 해서 좀 위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바로 알아챘던 것 같아요. 응급처치에 나선 신경장은 기지를 발휘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 보호자와 연락하고 남성이 당뇨를 앓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 할아버님도 운이 되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운 좋게 빨리 대처를 해서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경찰관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신속한 응급처치로 의식을 되찾은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울산 화봉동에서는 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시민이 경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장기준 순경은 차 문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손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경찰관들의 신속한 대처가 시민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한 담배 판매점에 남성이 찾아왔는데 네. 다짜고짜 무리한 요구를 해서 종업원을 당황케 했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네. 전자담배 부품을 사러 왔다는 이 남성, 돈은 내일 내겠으니까 일단 물건을 먼저 달라는 어이없는 요구를 한 겁니다. 당연히 종업원은 거절을 했죠. 네. 한참 실랑이라다가 결국 이 남성 카드를 꺼냅니다. 네. 그런데 종업원이 결제를 하는 사이, 보세요. 남성이 뭔가를 집더니 주머니에 쓱 넣습니다. 바로 7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기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게를 유유히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아니 진짜 물론 뭐 저기가 저 칭찬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영화 대사 있잖아요. 손은 눈보다 빠르다는 게 진짜 동작 빠르네요. 전현표 농가님. 예, 근데 저 절도범은 머리도 나쁜 쪽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실랑이를 버리는 과정에서 종업원이 정신이 하나도 없을 텐데 거기다가 저 카드. 일부러 잔액이 얼마 안 남은 여러 장의 카드를 가지고 가서 결제하는 동안 종업원이 딴 곳에 정신을 집중하게 만든 거죠. 이게 왜 안 되지? 그럼 이 카드로 여러 번 하는 동안 저렇게 7만 원 정도 되는 전자담배기기를 슬쩍 절도를 한 겁니다. 이 종업원이 나중에야 이 물건이 없어진 걸 알았다고 하는데요.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참 진짜 전현평의 말씀처럼 어리석어요. 저렇게 하면은 이담 아나운서 저렇게 하면 CCTV도 있고 하는데 자기가 안 잡힐 거라 생각했을까요? 대한민국 경찰이 누굽니까? 정말 대단한 촉과 눈썰미를 가졌잖아요. 이번에도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절도범 잡기 위해서 CCTV를 확인하던 경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인상착의가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있었던 설마요? 겁니다. 네. 아까 보셨지만 그냥 검은색 패딩에 모자 쓰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대체 여기서 뭘 발견한 건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담배 가게 절도 사건 이틀 전 한 남성이 폭행과 절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요. 이때 이 남성이 쓰고 있던 이 모자 보이시죠? 이 특이한 모자, 이 모자와 담배 가게 절도범이 쓴 모자가 똑같았다는 걸 경찰이 기억해낸 겁니다. 두 남성이 동일인 임을 확신하고는 절도범의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다가 마침내 귀가하던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자, 경찰에게 딱 걸린 절도범 과연 죄를 바로 인정했을까요? 당시 상황 마저 보시면. 네네. 갖고 가신 건 기억나요? 몰라요. 내가 왜 가지고. CCTV를 확인하는 도중에 그 모자랑 안경이 이제 낯익어서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이틀 전에 체포했던 피의자와 똑같더라고요. 체포하면서 파악해뒀던 주소를 통해서 피의자 주거지 가서 잠복을 하고 있었고요.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해가지고 범행에 대해서 물었을 때 자기가 훔치지 않았다고 처음에 부인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CCTV를 보여주고 나니까 그제서야 시인을 해서 지구대로 동행했습니다. 와 진짜 이 경찰분들의 눈썰미에 이제 박수를 안 보낼 수가 없어요 백성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그 눈썰미로 그 전날 이 있었던 사람하고 동일인이다 그 모자를 보고 확인하거든요. 네. 보니까 지난달 11일에 일단 이 남성이 시비를 걸고 누군가를 폭행을 하고 또 그때도 역시 물건 훔쳐서 절도 혐의로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중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 하루 조사를 받고 나와서
저 지금 조금 전에 가서 담배 전자담배 기기를 또 훔친 거예요. 그래요? 일단은 이 남성은 제가 보기에 죄의식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머나. 그러니까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는 거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네. 아까 시작할 때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훔쳤어요? 안 훔쳤어요. 완전히 진짜 네. 뻔뻔하네요. 네. 아니, 뭐 눈보다 손이 빠르지만 CCTV보다 느립니다. CCTV를 네. 보여주니까 이제 그제서야 아 죄송합니다라고 했다는데 그럼 왜 훔쳤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담배를 너무 피우고 싶었는데 돈이 어머나? 없어서요. 참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나는데 이 남성 그전에 절도가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일단 이틀 연속으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다소 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검은 모자에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통화를 하면서 금은방에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금목걸이 여러 개를 비교하며 고르는 모습인데요. 네. 그리고 이 남성 잠시 후에 통화를 끊은 후 휴대폰으로 금목걸이 사진을 찍습니다. 아하. 그러더니만 이 금목걸이를 손에 움켜쥐고 달아납니다. 어머머머! 놀란 금은방 사장님이 급하게 진열대를 타 넘어 쫓아가 보지만 남성은 이미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머머머. 이 남성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사장님이 아니 진짜 보는 저희도 지금 화들짝 놀랄 판이에요. 사장님은 당시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어갖고 지 와이프한테 뭐 보여줘야 된다고 그러고 사진 찍는 척하면서 부모님 환갑 선물로 30돈을 해준다고 해갖고 물건을 이렇게 봤습니다. 정말 진짜 천하의 나쁜 인간이에요. 세상에 어디 뭐 환갑 선물 한다면서 이거 철저하게 아주 그냥 교묘하게 짜인 게 각본 뭐 연기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게. 아 범행 수법이 너무나 대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은방 주인은 가뜩이나 손님도 없는데 이렇게 와서 아유. 많이 살 것처럼 하고 이것저것 보여달라고 하고 뭐 안에 보여준다고 사진도 찍고 이러니까 진짜 손님 같아서 얼마나 기대를 하면서 신나서 이것저것 꺼내서 보여줬겠어요. 네. 그 방심한 틈을 타서 그 마음 순수한 마음을 노리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잖아요. 네. 정말 화가 나는데요. 저렇게 금목걸이 같은 귀금속 2천만 원어치를 순식간에 보는 앞에서 그대로 집어서 달아난 세상에. 거예요. 근데 신고를 받은 경찰이 바로 기동팀과 강력팀뿐만 아니라 당직 근무 중이던 실종팀까지 나서서 이 용의자를 추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CCTV를 보던 실종팀 소속 한 경찰관이요. 네. 이 매의 눈으로 용의자를 단번에 알아챈 거예요. 3년 전에 내가 검거한 피의자랑 똑같다. 대박사건. 범행 수법부터 인상 차기까지 그 사람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대박사건. 경찰의 눈썰미가 정말 대단합니다. 3년 전 잡았던 피의자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이동 동선 보다가 여관에 들어간 걸 알게 됐어요. 그 여관에서 제가 검거했던 절도 피의자가 있었거든요. 비교를 해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100번 양보해서 한 3개월 정도 전에 잡았던 그 범인이라면 또렷이 기억하기가 쉽겠지만 아니 최명경 선생님 3년 전 그 못된 인간 피의자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할 수 있나 봐요. 저같이 안면 인식 장애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굉장히 얼굴을 잘 기억하는 분이 있고요. 어허. 그런 다음에 우리는 또 경찰관은 영화에서 보듯이 하루에 뭐 몇 명이 피의자를 갖다 이렇게 네. 그 잡는 것 같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때 아마 이 일의 강도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잊어먹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게 된 거예요. 아하. 만약에 그날 20명의 피의자를 동시에 본인이 처리해야 됐다. 그럼 그 얼굴은 기억 못합니다. 네. 이분은 그런 의미가 있고요. 네. 그러면서 아까 여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과 관계가 되어 있는 뭔가 스토리와 사실이 이 얼굴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스토리와 사실을 잊어먹지 않으면서 이 얼굴도 동시에 잊어먹지 않게 됩니다. 아하. 어쨌든 3년 전 이 검거했던 피의자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하는 경찰이 있어 있는데 일단 기억은 했는데 잡긴 잡았을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경찰관의 눈썰미 그리고 기억력 덕분에 용의자를 아주 빠르게 특정을 했는데요. 오. 이 범인 잡았습니다. 아하. 아, 불과 3시간 만에 아주 빠르게 잡았습니다. 대박 사건이네요. 게다가요, 아까 전에 그 쓸어간 그 절도품들이 있잖아요. 네네. 절도품도 고스란히 회수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편의점 계산대에서 담배 두 보루를 구입하고는 사라집니다. 잠시 뒤 같은 남성이 또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담배 한 보루를 더 사갑니다. 나가는가 싶더니 다시 돌아와 담배를 더 달라고 합니다.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남성이 벼락같이 카드 단말기에 있는 신용카드를 빼앗습니다. 이 남성 18년 차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범죄로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담배를 보루째 구입하는 그런 피해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범죄로 습득한 카드를 사용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형사가 신분을 밝히고 검문을 시도하자 남성은 담배를 꺼내놓고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형사는 이 편의점 밖에 나와서도 남성과 격렬한 몸싸움을 이어갔습니다. 붙잡고 밀치고를 반복한 지 8분 만에 형사가 남성을 넘어뜨려 제압했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대전역 대합실에서 신용카드를 주운 뒤 곧바로 편의점을 찾아 13만 5천 원어치의 담배 세 보루를 구입하려던 찰나였습니다. 베테랑 형사의 날카로운 촉이 더 큰 범죄를 막았습니다. 지난 10월 어느 저녁 유모차를 끌며 아이와 함께 산책을 나온 한 남성의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편의점에 들어온 남성, 진열대 앞 검은 옷을 입은 청년을 유심히 쳐다보며 지나가려는데 네. 다시 후진해서 저렇게 청년에게 갑자기 무슨 말을 겁니다. 당황한 청년은 어딘가로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네. 전화를 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네네네. 이 남성, 청년의 전화까지 대신 받으며 어딘가로 향합니다. 어허. 유모차도 잠시 놔둔 채 무슨 급한 일이 생긴 걸까요? 아니 근데 지금 저 보면은 처음에 영상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는 사람 반갑다 친구야 할 줄 알았는데 또 표정만 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어허. 그런데 유모차까지 내버려두고 이동하죠. 무언가 궁금하실 텐데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아까 잠시 전 영상으로 돌아가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청년이 편의점에서 구입한 것은 다름 아닌 기프트카드 150만 원어치였습니다. 꽤 큰 금액이죠. 네. 인근 벤치에서 구매한 카드를 정리하던 모습을 지나가던 이 남성이 지금 옆을 보고 있죠. 이렇게 포착을 하게 된 겁니다. 어허. 이상하다 여겼지만 일단 지나간 남성, 잠시 뒤 편의점 앞에서 이렇게 또 마주친 겁니다. 어허. 청년이 이곳에서도 카드를 구매하려 하자 남성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며 저렇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어허. 남성이 휴대전화를 건네받자마자 바로 이 통화는 끊겨버렸습니다. 네. 알고 보니 정말로 검사를 사칭하며 청년에게 수백만 원어치 기프트카드를 사라고 요구했던 건데요. 어머나? 이 남성 덕분에 청년은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들으니까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데 최진봉 교수님 네. 아니 그러면 저 유모차 끌고 왔던 남성은 저 상황이 지금 보이스피싱 피해 당하는 상황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저분이요 직업이 경찰입니다. 대박 사건. 그러니까 휴가 중이었고요. 어머나? 이제 아이하고 함께 산책을 하면서 아이가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고 싶어해서 과자를 사러 들어갔던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경찰이기 때문에 늘 유심히 보잖아요. 수상한 모습을 보거나 이러면 그냥 놓치질 않아요. 근데 처음 장면, 저 장면입니다. 네네네. 저 장면은 그냥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맨 청년이 기프트카드를 사가지고 여러 장을 사가지고 막 보고 있고 세고 있고 이런 모습 보고 지나갔는데 그 옆에 다른 편의점에 이제 본인이 뭘 사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청년이 또 기프트카드를 또 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상하잖아요. 네. 이게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를 사가지고 계속 세고 있고 그러니까요. 전화를 계속 통화 중이고 네. 누가 봐도 이거는 보이스피싱이다. 아하. 판단을 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저 청년에게 전화를 바꿔달라 해서 본인이 전화를 받았는데 받자마자 보이스피싱 모임 전화를 끊어버린 아하.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네. 막았던 역시 경찰의 촉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네요. 경찰의 촉이 빛을 발한 순간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기랑 저녁거리 뭐 사러 가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벤치에 앉아가서 어떤 학생이 여러 장 카드를 지작만지작 거리더라고요. 그거 보고 조금 그냥 이상하다 생각은 했어요. 물건을 사고 나오는데 그 학생이랑 또 마주쳤어요. 들어가길래 봤는데 구매하려고 막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혹시 이거 왜 사는 거냐 물어봤더니 뭐 검사가 뭐 사라고 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거 통화 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끊어버리더라고요. 세상에 진짜 대단하신 게 저분이 지금 유창욱 이 경사님이십니다. 휴가 중이신데 진짜 저 직업 진짜 직업 정신을 진짜 투철하게 발휘하신 거 진짜. 정말 다행이죠. 사실 아무리 직업이 경찰이라고 해도요.
전혀 생면부지에 모르는 사람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 그러네요. 역시 칭찬받을 일입니다. 맞아요, 네. 지금 이 피해자는요 이미 150만 원어치의 기프트카드를 다른 편의점에서 구입을 하고 보이스피싱 이탕에게 넘기려고 했다고 해요. 세상에.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경찰분을 만나서 추가로 200만 원어치를 구매하려고 했던 부분은 막을 수 있었던 아이고. 거죠. 또 뉴스파이터 취재진과 경찰과의 통화 내역을 좀 보니까요. 이 해당 남성은요. 각 20살이 된 대학생이었다고 누나. 해요. 그리고 이 기프트카드를 산 금액은요. 장학금으로 받은 돈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려고 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미 이 150만 원 피해는 빨리 회복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장학금 받은 돈으로 지금 이게 홀랑 지금 피해를 당한 건데 아니 근데 요즘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이 진짜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아요. 허준 변호사님.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수법 사실 10년 정도 고정적인 수법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점점 더 진화된 형태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사건에서도 메신저로 공문 사진을 보내면서 이 검사를 사칭해서 기프트 카드를 사라 이렇게 유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공문 사진 보면은 공문이 굉장히 자세하고 진짜 같고요. 그리고 어느 부 무슨 검사라고 하면 실제로 조직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검찰청 사진을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기도 하고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기프트 카드를 왜 보내라고 했냐? 네. 근데 이게 통장 관련 얘기를 하면서 해당 기프트카드가 있어야 통장이 열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기프트카드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요. 현금화가 굉장히 쉽습니다. 아하. 그런데 보이스피싱 보통 현금 보내라고 하니까 기프트카드 보내면 의심을 덜하게 되잖아요. 근데 기프트카드는 그냥 핀번호랑 받을 사람 계좌번호랑 이름 정도만 있으면 네. 언제든지 쉽게 현금화를 할 수 있고 실명정보를 확인을 안 해도 돼요. 네. 거기다가 이게 추적이나 환수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검사는 절대 기프트카드를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찰관분의 눈썰미가 한몫했답니다. 안진영 기자님. 네, 지난 5월 28일 오후 9시 경기도 파주시 한 도로입니다.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고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6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말투가 어눌하고 본인의 출발지조차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차량에선 다량의 여러 약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이 어르신을 파출소로 동행했고요. 이후 마약과 음주 검사를 진행했는데 모두 미검출됐습니다. 차량에서 발견된 약이 있다고 했죠. 네. 이 약의 정체는 바로 혈압약이었습니다. 일단 다행이에요. 그런데 지금 허준 변호사님, 그러면 혈압약 복용하고 근데 역주행이에요. 그럼 왜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난 걸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단 어르신이 뭔가 지금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나중에 사고 조사를 하고 하기로 하고 이 어르신은 일단 귀가 조치를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때 당시 현장에 있던 베테랑 형사 이봉준 경위의 이 매의 눈에요. 뭔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포착이 혹시 이분은 앞서 이봉래 경장님하고 형제인가? 이봉준 경위님이네 이분. 그러니까요. 이 성함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봉준 경위님이 과연 무엇을 봤는지 관련 영상을 함께 보시죠. 네네. 네, 파출소 서 계신 어른을 이봉준 경위 유심히 매는 보이시죠? 레이저가 나옵니다. 네. 네, 쳐다봅니다. 그리고 뭔가 생각난 듯이 어르신한테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이렇게 권하는데 어르신 걷는 거 보세요. 뭔가 몸이 한쪽으로 쏠리고 옆에 있는 책상을 손으로 잡으면서 굉장히 힘겹게 걸음을 그러네요. 옮기는 모습이잖아요. 약간의 절뚝임도 있고요. 네. 그렇죠. 뭔가 정상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이봉준 경위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모습인데요. 네. 어디로 전화를 걸었을까? 곧이어 119 구급대가 지구대에 도착합니다. 어허. 알고 봤더니요. 이 어르신이 보인 증상이 뇌출혈 전조 증상이었던 거예요. 네? 정말 아찔할 뻔한 순간이었죠. 이후에 어르신은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머 진짜 이런 게 최진봉이 이런 네. 게 정말 대박 사건이 진짜 주의 깊게 안 봐서 큰일 날 뻔했어 진짜. 그렇죠. 그냥 이거 보고 뭐 혹시나 뭐 술 먹어서 그러나 아니면 그냥 뭐 너무 좀 불편하시고 이랬으면 저분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실제로 이분이 병원에 도착했는데 증상을 진단하는 의사가 뇌출혈 판정을 내렸어요. 진짜예요? 뇌출혈이 있었고 특히 말초혈관에 피가 고여서 위급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머. 그래서 담당 의사가 치료 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금만 늦게 왔으면 어머나. 큰일 날 뻔했다. 어머나. 이 경찰관의 이 눈썰미 하나가 결국 귀한 생명 한 분을 살려낸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대박 사건이에요. 이 어르신 그리고 이 어르신의 가족분들은 이 이봉준 경위님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시절에 그 국과수 부검을 가다 보면 뇌출혈 증상이 있으면 뇌에 피가 고이기 때문에
눈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눈을 보니까 조금 나와 있는 걸 느껴졌고 똑바로 걸어보시라고 하니까 이제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시라고 하고 119에다 신고를 한 거죠. 이거 뇌출혈인지 어떻게 알았느냐. 그래서 그 가족분들도 그 경찰관분이 설명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경찰관분이 사람을 살렸다. 뭐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도 들었고요. 지난 9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세워진 한 차량. 다음 날 새벽 한 남성이 차 문을 열고 살펴보더니 다른 누군가와 함께 주차장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주차된 차에서 카드 지갑을 훔쳐 달아난 2인조 10대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훔친 지갑 안에 든 카드를 갖고 인근 금은방에 들러 2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사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자 두 명이 와서 갑자기 자기가 수원을 사주는데 카드를 제출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다행히 피해자가 도난 직후 카드 분실 신고를 한 덕분에 결제는 미수에 그쳤고 일당 중 한 명은 범행 일주일 뒤 다른 사건으로 출동 중인 경찰에 돌연 덜미가 잡혔습니다. 절도 당시 CCTV에 찍힌 A군의 인상착의를 기억한 경찰이 영등포의 한 골목을 지나던 A군을 불러세운 겁니다. 다른 신고 이렇게 나가다가 CCTV에서 봤던 용의자가 유흥가에 딱 서 있는 걸 봤는데 순찰차를 보고 갑자기 딱 골목 안쪽으로 이동하는 걸 보고 내려가지고 검문을. A군은 계속된 추궁에 범행을 시인했고 지난 4일과 7일 추가 절도 범죄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군을 특수절도와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한 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